오빠 전기쟁이에. 삼상사선식에서 N상의 흐름은 전류에 관한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R상의 100A, S상 120A, T상 150A, N상 160A일 경우 N상 전류는 최대값인 T상에서 최소값인 R상을 빼주면 50A이고 나머지 110A는 영상 전류 문이 맞는지요? 현장에서 최대치 빼기 최소치 전류로 계산하면 N상 전류가 맞지 않아서 영상 전류로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RS, T상 모두 평형이 되더라도 N상 전류가 제법 흐를 경우 N상은 영상 전류분인지요? 위의 계산 방식은 선로 불평형률을 구할 때 또는 단상 3선식 중성선 전류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3상 4선식에는 각상 전류에 120도, 각도를 주어 벡터로 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정연파일 때만 가능합니다. 각상 전류에 고조파가 함유되어 있고 각상 역률이 다를 경우 3상 4선식, N상 전류 구하는 공식으로 구한 값과 완전히 다른 값이 측정됩니다. 특히 전등 변압기에서 N상 전류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력 변압기는 모터만 사용할 경우 N상 전류가 계산치와 거의 같게 나타나지만 업스 인버터와 같은 전자장비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고조파 전류로 인해 다르게 나타납니다. 현장 조사를 해보면 PC방의 경우 각상 전류가 60A, 65A, 62A로 거의 평형 상태인데 N상 전류는 120A가 흐릅니다. 따라서 N상 전류를 계산으로 값을 구한다면 고조파분까지도 계산해 넣어야 하고 각 차수의 고조파, 함유량도 알아야 하므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